자, 16장의 세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720페이지에 있는 그룹정책 모델링 마법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그룹정책을 지금까지 만든 거 있죠? 이 내용들을 그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그룹정책 모델링 마법사입니다. 간단하게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보죠. 자, 써볼까요? 서버에서 그룹정책관리 열어볼게요. 자, 그룹정책관리 실행해서요. 왼쪽에서 포리스트의 한빛닷컴 있죠. 그리고 그룹정책 모델링을 선택할게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서 그룹정책 모델링 마법사. 자, 다음 누르고. 자, 도메인은 한빛닷컴을 확인하고요. 다음. 자, 컨테이너 말고 이제 사용자랄까요? 사용자는 찾아보기. 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래서 이름 확인하고 확인 했고요. 여기도 컴퓨터 할까요? 컴퓨터는 윈 클라이언트 할까요? 찾아보기. 윈 클라이언트. 이름 확인, 확인. 이렇게 두개 해주세요. 해주고 다음. 자, 그리고 고급 시뮬레이션 보면은 사이트를요. 디폴트 폴트 사이트 있죠? 여기를 선택해 주세요. 사이트를 선택하고 다음. 자, 그리고 대체 액티비티 디렉토리는 기본 값으로 그냥 둘게요. 그냥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교육장 나오죠? 교육장의 오류에 대해서 이 내용이 결과 나올 거야. 다음. 나머지는 다 기본 값으로 다음 다 누를게요. 쭉 누르시고 마침 누르시면 보고서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자세히를 클릭해 보세요. 자세히 클릭하면 쭉 나오죠. 그다음에 뭐 그룹 정책 개체 보면 여러분 우리 했던 거죠. 교육적 정책 이런 거 보이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얘를 HTML이나 XML로 저장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보고서 저장. 그래서 필요하면은 그 HTML로 저장을 하시면 되죠. 뭐 바탕화면에 할까요? 찾기 쉽게. 바탕화면에 뭐 이걸로 저장하죠. 자, 보시면 이제 바탕화면에서 한번 열어볼까요? 바탕화면에서 이해죠? 그냥 더블클릭 열면 자, 아까 했던 내용 있죠? 그 내용이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룹 정책에 대해서 내보내기 결과를 확인까지 했습니다. 자, 다음엔 724페이지 보시면요. 그룹 정책 관리 중에서 그룹 정책을 백업하고 복원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룹 정책을 지금 여기다, 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기다 지금, 이게 어떤, 여기 지금 한빛닷컴 도메인을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다른 도메인에서 사용하고 싶으면, 새로 다 만드는 것보다 여기 만든 그룹 정책을 가져와서 적용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간단하게 백업 복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세컨드 부팅에 대해서 세컨이 붙는지 확인할게요. 얘는 다 닫을까요? 이제 닫고 세컨을 부팅해 보죠. 자, 세컨 부팅해서 준비해 놓고요. 자, 먼저 여기서 먼저 할까요? 자, 서버 관리자에서 역시 그룹 정책 관리하세요. 그룹 정책 관리 열었죠? 여기 열렸으면. 자, 왼쪽에 포리스트 한빛닷컴이죠. 한빛닷컴 도메인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요. 도메인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얘까지 표시하겠다는 얘기죠. 세컨 그러니까 이건 그 자식 도메인이긴 하지만 도메인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열면 이제 도메인이 하나 더 열린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것 중에는요. 자, 그룹 정책 개체 이 중에서 몇 개를 써볼까요? 그래서 교육장이랑 제어판 제어 이두 개만 해볼까요? 두 개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백업 보면 백업할 위치를 얘가 지정하죠. 그래서 여기서 C 드라이브 할까요? C 드라이브 밑에 실습 파일이라고 할까요? 실습 파일 적당히 이렇게 해줘. 자, 백업하죠. 백업 하기 폴더가 없나 보네요. 그래서 폴더를 먼저 만들까요? C 밑에 그냥 여기다 하죠. 한빛 자원 폴더 안 만들고요. 그냥 한빛 자원 뭐 백업 잠깐 받는 거니까요.
한빛 자원 요 폴더에다가 백업을 하죠. 백업. 백업이 진행이 되죠. 방금 선택했던 게. 뭐 지금 두 개밖에 안 되니까 금방 백업이 돼서 두 개의 GPU가 백업됐습니다. 메시지가 나왔죠. 확인. 이제 두 개를 제가 지워볼게요. 마우스를 눌렀던 삭제. 됐죠. 지웠는데 이제 나중에 또 다시 필요해요. 그러면은 복원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제 백업 관리. 보시면 이제 한빛닷컴 교육 작성 책이 있죠. 선택해서 복원 있죠. 예. 확인하면 닫게 해볼까요? 복원됐죠. 자, 하나 더 백업 관리. 예. 복원 확인 닫기. 자, 다 복원이 됐죠. 이렇게 해서 백업해놓고 복원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727페이지 스텝 3인데요. 자, 한빛닷컴 도메인의 정책을 얘한테 이제 세컨 한빛닷컴 있죠? 얘한테 적용을 시켜주고 싶어요. 그럼 일단 한빛닷컴에서 그룹 정책 개체 있죠? 이 선택하고 마우스로 오른쪽에서 이제 복사할 거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저 3개 할까요? 3개를 다, 요 3개.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냥 복사하시면 돼요. 복사하시고, 왼쪽에 이제 세컨닷컴 있죠? 여기 그룹정책 개체. 세컨 한빛닷컴.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가 있네요. 붙여넣기. 그러면 마우스 나오죠? 다음. 새 지표에 대한 기본 권한을 듣게요. 다음. 자, 또 다음. 마침. 그러니까 확인. 어때요? 세컨 한빛닷컴에도 그룹 정책 개체가 바로 복사가 되죠.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정책을 이렇게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다른 도메인까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다른 도메인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고, 굉장히 대형 사이트라면 도메인이 여러 개일 테니까요. 한 군데만 제대로 만들어 놓고 계속 복사해서 사용하는 거를 하면은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자, 이번엔 729페이지에 나온 폴더 리디렉션 그룹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폴더 리디렉션은 도메인 사용자가 도메인 내 어느 컴퓨터 접속해도 자신이 사용한 폴더 있죠. 주로 이제 네모석이었죠. 이게 그대로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작업할 수 있게끔. 그리고 어느 컴퓨터에도 접속하든 자기 컴퓨터로 착각하는 효과를 내길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도메인 사용자 폴더는 도메인 서버에 저장돼요. 그래서 서버에 부하가 생겨요. 그러니까 부하를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용량이 큰 파일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서버에 부하가 생기니까. 그리고 폴더 리디렉션이 다 되는 게 아니라요. 내문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뭐 바탕화면 이런 것들만 돼요. 모든 거다 되는 거는 아니고요. 자, 실습 7번을 730페이지에 있는 실습 7번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죠. 자, 다시 포스트 갈까요? 포스트에서 도메인 사용자가 사용할 폴더를 먼저 만들어 놓을까요? 자, 파일 탐지기 열어서요. 제가 여기다가 폴더 만들게요. 새로 만들기 폴더를 제가 도메인 사용자 폴더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게 공유를요, 숨김 공유로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를 좀 봤던 속성이죠. 공유 고급 공유. 선택과 별도 공유하고, 숨김 공유 어떻게 하죠? 뒤에 달러만 붙이면 됐죠? 달러 붙여서 숨김 공유하고, 권한을 에브리온 하지 말고, 뭐였죠? 인증된 사용자 있죠? 인증된 사용자 그룹, 이 사용자 그룹만 하기로 했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허용.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확인. 닫기. 그래서 이 폴더를 지금 숨김 공유로 시켜놨어요. 자, 이번에는 폴더 리디렉션 정책을 만들게요. 그리고 우리 관리부한테 해당하게 해볼까요? 자, 정책을 먼저 만들까요? 자, 폴더 리디렉션 정책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로 만들기. 지금 한빛닷컴 도메인에 사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름을 올려 폴더 리디렉션 정책
적당히 이름을 주고요. 확인. 자, 그럼 편집해야겠죠? 편집. 보시면 이제 사용자 구성이에요. 정책에 윈도우 설정이 있어요. 윈도우 설정, 폴더 리디렉션 여기 있죠. 그래서 오른쪽 창에 보면 이제 문서 있죠. 문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속성. 자, 속성에서 설정해서요. 얘를 기본 모든 사용자의 폴더를 같은 위치로 리디렉션 이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얘가 이제 루트 경로가 역설적이 우리 아까 포스트였죠. 포스트에 아까 뭐죠? 도메인 사용자 폴더 달러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경로를 그 아까 우리 공유한 폴더죠. 그 공유한 경로죠. 숨김 공유죠. 이렇게 정확히 적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확인. 예. 뭐 필요하면은 바탕 화면도 해 볼까요? 바탕 화면도 할 수 있어요. 바탕 화면도 마우스 똑같이 해보죠. 속성. 또 모든 사용자. 또 역설적 두개 포스트. 그 뭐였죠? 도메인 사용자 폴더 달러. 이렇게 해서 확인. 지금 두 개만 했어요. 더 할 수 있는데. 자. 예. 해서 이제 두 개가 준비돼. 많이 해서 좋은데. 다 하면 성능이 점점 나빠질 수가 있어요. 액티브 디렉터리 성능이.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닫을까요? 닫고. 자, 이제 적용을 시켜야겠죠? 우리 아까 계획이 어디 있죠? 기술부 해야겠네요. 아까 관리부 하겠죠? 관리부. 관리부에 적용했죠? 관리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존 GPO 연결이죠? 그리고 방금 우리 한 뭐 어떤 거죠? 폴더 리디렉션 정책. 이 정책을 적용을 시키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됐으면은 닫을까요? 닫기. 그래서 서버는 다 준비가 됐고요. 자, 윈 클라이언트로 접속해 봐야겠죠? 윈 클라이언트 열어서요. 자, 관리부 사용자로 로그인할까요? 먼저 GP 혹시 보니까 GP 업데이트 시킬게요. GP 업데이트 슬래시 플러스로 정책을 업데이트 시킨 다음에 이제 관리부의 김국진과 이경국은요, 로그인해서 폴더 리디렉션 정책을 확인해 보죠. 됐죠? 로그 왔다고요. 자, 로그인을 김국진으로 하죠. kjkim@hambit.com p@sswrd죠. 그리고 로그인. 자, 로그인 됐죠? 자, 여기서 이제 파일 탐색 열어볼게요. 제가 파일 탐색 열어서요. 보시면 자, 여기서 이 컴퓨터에서 뮤직 클릭할게요. 뮤직 하면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속성을 볼게요. 자, 그럼 로케이션 보시면요. 여기 지금 C 밑에, 유저 밑에 KJ 킴이 알겠죠? 그러니까 C 밑에, 현재 이 컴퓨터에 C 밑에 있는 걸 확인할 이번에 우리가 다큐멘트 볼게요. 아까 문서 했잖아요. 문서 속성 보시면 아까 공유에는 네트워크 경로가 확인되시죠?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경로가 확인된다.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다큐멘트 폴더가 어디 서버에 있는 폴더로 적용이 된다. 확인됐고요. 파일 하나 만들어 볼까요? new 뭐 텍스트 파일 만들까요? 연습 하고요. 적당히 파일 내용이 아무거나 채워볼게요. 조금 더 키는 진짜로 살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이렇게 해서 적당히 파일을 쓰고 세이브 닫기. 이렇게 해서 이 파일을 만들어 놓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서버 가서 볼게요. 서버 보면 여기 보면요. 이제 KJ 킴 생겼죠. 우리 아까 안 만들었는데 여기서 파일을 만드니까 여기 들어가면은 데스크탑과 다큐멘트 있는데 이게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없는 게 여기는 이 KJ 킴 거죠. 그러니까 김국진 거니까 관리자도 접근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다 만들면 계속 실제로는 서버 만들고 또 로그아웃하고 어느 컴퓨터에서 로그인해도 바로 자기께 서버께 연결돼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용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추가적으로는 뭐 아까 이경규 사용자로도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서버에 만들어지는지까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6장 그룹 정책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별로 굉장히 간단한 내용은 아닌데요.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취급되니까 혹시 이해가 잘안 되셨으면 책을 보고 한 번쯤 더 실습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16장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